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 물고지 삽목한 아이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식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삽목이라고 해서 줄기 잘라서 번식시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상토에도 하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물고지 하는 방법도 참 좋아요. 물고지 하면 뭐 흙에 심지 않아도 뿌리 잘 내려요. 제 경우에는 그래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식물에 따라 각기 자기 특성이 다 있어요. 있지만은 제라늄이나 이런 초류 종류는 물고지 해도 잘 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요 근래에 한 애들 중에 제니라는 제라늄이 있어요. 이 아이 제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병에 물 받아서 꽂아놨더니 이렇게 줄기가 뿌리 많이 나왔죠. 엄청 많이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좀 심어줘야 되는데 제가 요새 조금 바빠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너무 피곤해서 그냥 쟁이 오전 내도록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밥 먹고 나니까 이제 힘이 좀 생겨서 또 이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네요. 이렇게 이제 뿌리 내렸으니까 이제 이 뿌리 이만큼 안 내렸을 때 심어도 돼요. 저는 또 뭐 뿌리가 많이 날 정도로 그냥 꽂아뒀었는데 여기다 일반적인 화초용 분갈이 흙에 여름이잖아요. 요즘 여름에는 특히 통풍이나 이제 배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런 제라늄이든 일반 화초든 간에 통풍과 이제 물빠짐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뿌리 안 썩고 건강하게 잘 크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토에다가 이제 모래 마사, 저는 보통 중마사를 써요. 중간마사. 아주 큰 왕마사를 쓰지 않고 중간마사 정도 써요. 그 반반 정도 섞어가지고 여름에는 그냥 심어줘도 무난히 잘 크더라고요. 이제 얘들 심어줄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얘는 신홀리 페페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뿌리 엄청 많이 났죠. 제가 이 잎 정리를 좀 해주, 줄기 정리를 좀 해주면서 꽂아놨더니 또 많이 나서 여기는 잎이 난 그 옆에서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 애들도 이제 심어줄 일만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 또 화분이 또 하나 늘어나겠죠. 내가 키우는 이제 화초들로 화분 늘려보면 재밌어요. 얘도 제니 뿌리 내려서 얘는 그냥 상토에다가 그냥 바로 삽목한 아이예요. 얘는 뿌리 완전히 내려가지고 이제 자리도 잡았어요. 이제 성장하는 과정만 남았고요. 얘도 이 유럽 제라늄이에요. 이 아이도 제가 가지 정리해서 또 꽂아놨더니 또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내렸어요. 얘도 심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마사 조금 섞어서 마사나 펄라이트 좀 섞어서 보통 한 30-40% 섞으면 무난한 것 같아요. 섞어서 해줘야지만 이 여름에 봄 가을 뭐 이런 때는 괜찮아요. 이제 마사 많이 안 섞어도 상토에만 해도 괜찮은데 여름에 습하고 통기성 안 좋을 때 이제 심을 때는 모래에 해주면 모래 많이 한 절반 정도 마사나 플라이트를 이제 상토와 절반 정도 섞어서 하면 물 빠짐이 아주 좋아요. 그 대신에 이제 물 마르지 않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종류 애들도 이렇게 꽂아두면 잘라서 꽂아두면 다 이렇게 뿌리가 나요. 그러면 이렇게 또 나중에 옮겨 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아이도 물에 그냥 담궈 놔도 잘 크는 스킨 종류죠. 스킨 닥터스. 얘들은 그냥 이대로 물에 꽂아두고 키워도 좋아요. 그리고 저 얘 좀 보세요. 제가 화단에 있는 팔손이.
제가 이런 거 잘해요. 아무거나 막 갖다 꽂아서 뿌리 내려보고 키워보고 하는 거. 이게 화단에서 이제 애기 옆에 막 새순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 데려와서 이렇게 놔뒀더니 이렇게 꽃 뿌리가 잔뜩 내렸어요. 이제 심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미루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만든 아이 중에 러브체인이에요. 러브체인. 제가 러브체인 하나 키우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키워서 또 분양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가장 최근에 만든 러브체인 화분이에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잎이 나니까 사랑스럽고 이뻐요. 이렇게 잘 늘어나고 이뻐서 저는 이 아이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길었을 때 이렇게 너무 긴 것보다 적당선 길었을 때 이렇게 요만큼 잘라요. 잘라서 또 대수 잘 되는 흙에 심어 주셔도 되고 또 그냥 얘들처럼 그냥 물꽂이 해 주셔도 물꽂이 해서 뿌리 나면 옮겨 심어도 돼요. 지금 잘 또 심은 채로 잘 자라주니 이쁘고 사랑스럽답니다. 이 아이 러브체인 원래 이 아이한테서 다 잘라서 지금 엄청 길죠. 너무 길어요. 지금 또 한번 또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만큼 길어요. 너무 길어요. 뭐 꽃도 많이 폈네요. 근데 제가 못 보는 사이에 이렇게 앙증맞은 꽃이 핀답니다. 너무 귀엽죠? 이 꽃 보세요. 꽃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식물 키울 때 이렇게 잘라서 또 화분도 늘려보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 아이는 아메리칸 블루예요. 아메리칸 블루. 이렇게 이런 꽃이 계속 피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매달아 놓고 키우고 있어요. 아주 땡볕보다 방근은 저희 아파트 베란다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꽃색이 독특해서 많은 사랑을 받는 아메리칸 유럽 제라늄 삽목이들 애들은 상토에 바로 심은 아이들이에요. 자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방근을 해서 여름 너무 땡볕에 키우면은 애들은 힘든 것 같아요. 대수 잘 되는 방근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밴쿠버 제라늄이라고 이 아이 제가 삽목해서 제라늄 부자랍니다. 또 칼랑코에도 또 삽목이 잘 되잖아요. 이렇게 좀 새롭게 자라는 새 아가들이 너무 예뻐요. 칼랑코에 삽목 꽂히고 삽목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또 꽃을 보여주겠죠. 아메리칸 블루 보세요. 이렇게 싹이 많이 났죠, 뿌리가. 얘도 심어줘야 돼요. 얘도 한 2주 정도 되니까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 얘들 이렇게 물에 꽂아 두실 때, 이런 잎이 또 떨어져서 물이 오염되면 얘들이 뿌리가 썩어서 잘 나지 않거든요. 썩으면 얘들 뿌리도 썩어버리니까. 애들 물갈이 좀 탁하지 않게 잘 갈아주시면 좋아요. 그럼 이렇게 뿌리 내리고 다시 화분에 심어주고 꽃 보고 행복하잖아요. 얘들은 란타나예요. 란타나 칠변화라고 하는 란타나 꼭
꽃이 아주 화려하고 이쁘죠. 노지에서 키우면 아주 잘 돼요. 애들도 꽂아놨더니 이렇게 또 뿌리가 내렸어요. 이렇게 뭐든 해보면 또 경험이 쌓이고 좀 더 잘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생기죠. 이 귀여운 고무나무도 좀 보세요. 얼마나 귀여웠지. 뿌리 많이 났죠. 이런 애들은 아주 잘 된답니다. 이 아이도 청목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화단에 우리 아파트 화단에 있는 아이 새순 제가 잘라서 이렇게 화분에 그냥 꽂아뒀더니 이렇게 살아나는 아이예요. 얘는 밖에서 아주 잘 크는 나무죠. 지금 생생하게 뿌리 내려서 잘 크고 있어요. 뭐든 해보세요. 해보시면 또 심어보고 실패도 하고 하면서 또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겠죠. 요런 아이들 다 란타나랑 다 이렇게 뿌리 내려서 지금 화분에 옮겨 심은 아이들이에요. 제일 쉬운 게 이런 나비란 점란 종류죠. 이런 종류들 시작해서 이제 뿌리 한번 꽂아보세요. 뿌리가 엄청나죠. 얘들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진짜 심어놔도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그냥 물꽂이로 그냥 꽂아서 키워도 여름에 시원하고 좋아요. 삽목이라는 것이 단어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잘라서 꽂아보고 물에 꽂아보고 상투에 심어보고 이렇게 한번 웬만하면은 아주 잘 자라요. 그러다 하나씩 배우고 또 기쁨도 누리고 그러는 거죠. 식물 키우는 이렇게 느려보고 또 씨 뿌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보는 기쁨이 만만치 않아요. 오늘도 이렇게 화초 키우는 예쁜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요. 감사합니다.